지금의 요 컬러를 뭐 흑백으로 만들어 주겠다. 아니면 이미지 쪽으로 와서요.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 쪽으로 가봅니다. 그리고 흑백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. 뭐휴 세츄레이션도 있고요. 그다음에 한 번에 흑백으로 바꿔주는 블랙 앤 화이트. 아,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디세츄레이트 등 다양한 컬러 효과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디세츄레이트를 사용을 해보죠. 자, 이렇게 흑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.